원래는 아까는 짐작이 갔다가 눈치 외수로 바뀌었어요. 왜요? 그거 제가 그 봐, 쓰레니까. 내가 갖다 놓으라고 그랬잖아. 내물나 이게 직업을 뭐라고 해야 돼요? 정치, 그게 없는데요? 기타로 해야 돼요? 기타를 써. 예? 기타죠? 이쪽 오셨네? 예. 이건 나중에. 예. 그러니까. 나중에 쓸 수 있겠죠. 열문을 세매는 것밖에 안 해요. 나 좀 해보고 싶다. 한번 들어가시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술 드셨어요 어제? 어, 안 드셨어요. 혈액량이 몸무게에 비례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그만큼 혈액량이 많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도 아주 잘하거든요. 네, 네. 400을 뽑을 수도 있고 300 이상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물이 많이 자셨어요, 대표님 운전이나? 예, 네, 다행이에요. 옆으니까 저 환혈 하는 날은 충분히 자야 된다고. 아.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뭐 먹는 거죠. 도전해서 특별히 뭐 더 조영식을 하거나 그런 그건 없고요. 시간 정도 좋으셨어요. 끝나셨고요. 몇 분 찍을 건데요. 가볍게 먹기로 앞에 조금 더 바뀌어서 지금 한 분 정도 오십시오. 네, 가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앉으면 조금 그렇게 전에 경험에 의하면 앉아서 행복하냐고? 포칼리스레트를 먹어요. 예. 왜 요즘 이온 음료를 주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아, 너무 그 흡수가 빨라. 안 보이시죠? 읽어보시겠어요? 건강하신 분들도 밥이 이렇게 약간 흥분증이 있어요. 숨쉬기 어려워요. 하셨어요? 되셨어요? 예, 진짜 무서웠어요. 큰일 났어요. 정말. 일어나실 때 조심 마셔요. 음료수 드시고요. 혹시 드시다가 어지럽거나 급선한 것을 바로 얘기해 주시면 예, 그러겠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거는요, 음료수 드시고요. 아, 그래요. 이런 얘기죠. 맛있습니다. 예.
기다리는 중이요. 아, 애기 좀. 오늘은 이것보다 여기 있어야 해. 예, 네. 정말 건강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민석 씨 평소보다 좀 많이 하시고요. 선일 한 팔은 30분 동안 먹은 거 줄지 마시고 앞으로 대한결식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헌혈이 많이 건강하시고 그러면 조용히 가시는데 저희 오늘 기념품입니다. 김 박사 오늘 가득 연쇄소들이 시계가 있어서 당첨자를 헌혈했다고 고맙습니다. 나이트 오늘 저희 헌혈 행사예요. 대한적 주어서 저기 해병원 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 그 좀 수가 많이 모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이 계속 막 외국에서 수입까지 해볼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좀 어떤 그 정말 위치에 계신 분들이요 어떤 설선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많은 분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치도 사회가 이렇게 사람과 봉사로 넘치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치권부터 실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이거 헌혈같이 나누는 게 없어요. 그죠? 네. 예. 이게 나눔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의 또 훈련이거든요. 예. 예, 학교에서부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제 국가가 어려울 때, 9.11 그 테러에 예. 어려울 때 예, 국민이 자발적에서 팔을 걷어붙이고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혈에 나선다는 그런 예. 것들이 사실 그 어떠한 이 사회적인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는데 예. 지도자가 되시는 분께서 많이 좀 이렇게 설선해줌으로 인해가지고서 예. 이 사회가 예. 예, 밝아질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우리 정치 정당에서 네. 그 공사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여주죠. 예. 아, 회장님, 뒤에서 빨리.